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름입니다. 네, 오늘 리얼 리뷰는 VF-C사의 SR16 모드2입니다. When it's all said and done, I still be here standing. Never took a loss and it ain't something that I'm planning. I dare you to say something, my focus is A1. Every dog has his day, it's been mine since day one. This is real grinding, I'm still climbing. While you still trying, I'm still shining. It's real blinding and I'm getting hotter too. Talking top two, I'm not a two. You let the pressure bother you and I do what I gotta do. Let's go hard. 아, 이거 우리가 2년 전에 찍었었죠. 우리가 그때 집탄에 실망을 되게 많이 했잖아. 아, 그때 집탄 올린다고 이틀 동안 날밤 가면서 찍었었는데 다시 찍을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네. 요즘 VFC의 AI 계열이 집탄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이 제품이 2년 만에 재출시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품절이어서 제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능 변화가 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뭔가 좀 좋아졌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럼 이전 버전이랑 어디가 바뀐 거예요? 이거 먼저 살펴보니까 뭐 외관이나 구조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고 V3 밸브 노크 가 적용이 되었어. 뭐야, 그럼 성능도 똑같겠네. 이 VFC SR16은 원래 스틸 볼트 캐리어와 스틸 트리거 그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V3 밸브 노커가 추가되었어. V3가 구조적으로 노커 스프링이 파손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거죠? 부품을 간소화하고 장착했을 때 노커 스프링이 이탈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격바람이 크던데 그렇다고 출력이 또 올라가는 건 아니야. 요즘은 스틸 볼트 캐리어가 포함된 제품이 디럭스 버전이라고 출시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기본 스틸 볼트 캐리어인 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없나요? 최근 VFC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사소한 부분에서 잠수함 패치가 자주 되는데, 이 제품은 볼트 캐치 아래에 있는 스프링이 변경되었어. 기존에는 짧은 스프링이었는데 탄성이 조금 줄고 길이가 더 긴 스프링으로 변경되었더라고. 그럼 이게 볼트 캐치가 더 잘 걸리나요? 그것보다 MCX에서 탄창에 탄이 있는데도 볼트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스프링을 조금 더 긴 걸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 아마 그 부분이 이 총에 먼저 반영이 된 것 같아. 그리고 탄창도 V3 탄창이 나오면서 좀 더 확실하게 볼트 스탑이 걸리도록 되었는데, 이 볼트 캐치 밀어주는 형상이 바뀌어서 같이 변경이 된 것 같아. 뭐 아무튼 잘 걸린다는 거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100% 완벽한 건 아니야. 그거 말고는 또 바뀐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집탄부터 확인해 보시죠. 집탄이 이게 여전히 엉망인데 선우 형이 방법을 찾겠죠? 외부진의 가스 용량은 35g 정도로 VFC답게 탱크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최종 250발까지 카운트 됐지만 실제 격발은 220발 정도로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볼트 캐치도 매 구간 잘 걸렸고 반동도 상당히 훌륭하네요. 집탄은 바뀐 게 없는 거
것 같은데? 이 한두 발씩 크게 떨어지는 탄이 있는데 SR-16의 호폭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탄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는 탄이 나오더라고. 아, 그럼 오늘도 이틀 동안 촬영하는 건가? 그때 집탄 방법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 호폭 레버가 0.2g 탄을 호폭을 걸기에는 0,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걸리는 게 아니라 0에서 갑자기 5로 올라가는 정도로 중량탄에 맞춰 있기 때문에 호폭 레버를 가공해 줬어. 이렇게 앞쪽을 얇게 가공을 하고 뒤편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완만하게 가공을 해주면 조금 더 세밀하게 호폭을 조절할 수 있게 돼. 그리고 호폭 레버가 챔버에 조립된 상태에서도 좌우로 유격이 있는데 챔버에 온도 탭을 붙여 유격을 잡으면 좌우로 튀는 탄 없이 똑바로 나가게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따라할 만하긴 하네요. 그럼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집탄은 30mm에서 50mm 정도로 확실히 순정 대비보다는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튀는 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순정 대비 아주 균일한 집탄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집탄은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오랜만에 쏴봐도 기본 작동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볼트 캐리어도 스틸 볼트 캐리어라 반동도 훌륭하고요. 스프링 서징음이 적은 제품 중에 하나라 이것도 뭐 특별히 신경 쓰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새로 출시된 VFC-AR 계열과 다르게 집탄이 상향 평준화 되지 못한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쉽게 집탄을 올릴 수가 있고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엠파스 고정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반동, 탄창 용량, 작동성 다 훌륭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 SR-16은 저희가 2년 전에 리뷰했던 제품과 동일한데 V3 밸브 노커가 적용되면서 상품성을 올린 제품입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과 다르게 집탄이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이건 부품이나 구조 자체의 차이보다는 부품 조합에 따른 결과인 것 같아 더욱 아쉽습니다. 격발 구조부터 탄창까지 V3 버전이 나왔는데 네, 이제 호폭 구조도 마루에 같은 방식에 V3가 나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480불 정도이고 국내 가격은 160만원부터 124만원 원까지 다양한데요. 수입사별로 소비자가 책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탄 작업을 별도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태그아트 스토어에서 저희 채널 10만 구독자 기원을 해서 일부 제품에 한해 최대 26%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SR-16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매를 고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LCHTV 장소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리버레이터는 이제 10만 달았더라고요. 언제 10만 다냐? 우리 뭐 1년에 만 명씩 넣으니까 뭐 한 10년 하면 되지 않을까?